이러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피부 관리는 사실로 조금 30년 전에 얘기해 주시지 뭐 이제 바꾸는데 지금도 안 2차전이라 2차전 그냥 장소만 바꾸세요. 저대로 나도 밤새 할 거야. 맞아, 나이를 좌지우지해. 그거는 내가 해줄게. 네, 잘하는 데 가서 관리 얼굴 받을 수 있게. 쿠폰이 한 30장 돼. 뭐 그리고 당신도 좀... 머리를 한나빠처럼 저렇게 2대8로 깔끔하게 잘라. 요 가르마 딱 타가지고 이쁠 것 같아, 오빠. 여기 다 잘라서 아주 그렇지. 요즘에 젊은 애들 다 그렇게 자르잖아. 이게 한나빠랑 비슷하게 해줘. 힐스맨처럼. 이거를 오빠 이쁠 것 같아. 이렇게 바바코스로 하면서. 어머, 진짜. 외모 달라지네? 그렇게 하는 거지. 어머, 갑자기 낯가부라가. 아버지가 그래요. 그 정도로 뭐 이상한지. 아니 지금 긴 머리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여기를 다 밑에를 다 밑에 잘라버리고 이렇게 딱 하고. 아 그만하세요. 내 머리는 그 장인어른만 만질 수 있는 거야. 어? 장인어른. 근데 저는 그거는 저 나름대로도 예예 40년 장인인데 대한민국 자기 전문가분에게 머리만큼 자신 있다. 그래서 저는. 그분은 믿어요. 너 지금 그러니까 사우나 안에 있는 이발소에서 자르고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. 장인한테 한다는 거죠. 예 그렇죠. 아니 하나빠 사우나에서 이거 염색할 때 옷 다 벗고 하는 거야? 다 벗고 하지. 다 벗고 하지. 패딩 다 벗고? 아니. 싹 벗고 하지. 아 거기는 벗고 이발을 해? 다 벗고 하는 거야. 아니 사우나니까. 사우나 안에. 사우나 안에 이발소. 사우나 안에. 사우나 안에 조그맣게. 이발소가 다 있어 어디가. 오빠 뭐 배즙을 이렇게 목소리 성대 관리하라고 배즙도? 그런 이발사가 어디 있어요? 거기를 한번 뚫어주라. 오히려 이거 아, 이 형부 또 이렇게 됐어. 잘 됐다.